사람이 있어갖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어? 아니, 우리 월급 받은, 그 뭐, 저, 슈퍼마켓에서 청소하고 월급 받는 데서 거기서 글, 갑종 글로세라고서 그 세금을 뜯어가는데, 이 모기한테는 피를 빨아먹고 코끼리는 그냥 통째 놔두냐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 설명한 데 보니까 참 차원이 닳더라고요. 세금을 뭘라고 받냐? 그래, 나보고. 그래서 세금 받아서 국가에서 쓰지 않느냐? 국가에서 왜 쓰냐? 아, 국민들한테 좀 편하게 하고 국민이 잘 살게 하는 모든 데다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 딱 잡더니 바로 이 법이 그런 법이다. 아이젠버그한테 세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법이 통과시켜서 아이젠버그 본부가 이스라엘에 딱 들어오니까 세계 각국에 엄청난 거래하는 모든 돈이 이스라엘 은행을 통과하게 돼. 이스라엘 은행에 달러가 남아 돌아가지고 아이젠버그 법이 통과되고 1년 후부터 달러 자유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일단 이스라엘 은행에 들어왔다 나가야 하거든요. 예. 세금을 안 받는 것이 국가에 이렇게 유익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같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냐. 이것이 또 가치적인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예, 이런 내용 가운데 또 하나 볼 것 같으면은요, 히스타두루트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건 노동을 신성시하고 얼마만큼 노동을 중요시하고 그 직업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히스타두루트라고 하는 것을. 뭐, 저, 히브리 말로 쓰냐, 이걸로 끄게. 히스타두루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건 히브리 말을 그냥 음력한 거예요. 이거, 요 뜻은 아무 뜻도 없어요. 내용은 노동자 총연합회. 노동조합 총연합회.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총연합회. 이게 붙은 거예요. 예, 노동자와 공장 산업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들이 예, 다 하나로 뭉친 조직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그래가지고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단결이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단결됐어요. 농사 짓는 사람 전부 회원이고 또 노동자들 전부 회원이니까 전 국민의 70, 80%가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힘을 얼마나 쓰는 거니? 농림부 장관을 임명하려면은 여기 와서 동의를 받아야 돼. 예. 수상이 농림부 장관을 임명하려면, 농업 정책을 하려면 또 바로 이 기부스연합회나 기부스나 이런 그 조직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회원들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이 안 돼요. 무조건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 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노동자들이나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동을 신성시한다. 노동에 귀천이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부스 큰 한 1,500명이 살고 있는 기부스에 가서 회장을 만났더니요. 아주 헌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밭에 가서 땅 파고 앉았어요. 우리 같으면은 1,500명이면은 하나 면장객 아니요? 면장님 넥타임하고 이렇게 오다 이게 좀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회장이나 장관이나 차관이나 수상이나 간에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전부 노동을 해. 이게 국사에 국정이 바쁘니까 주말에 노동을 해야 되는데 국정이 바쁘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화가를 만났어. 또 음악가 피아노 치는 이 사람도 노동을 해야 살거든요. 이런 그런 예술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글 쓰는 사람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는 예술 작품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흙내냄새가 나는 작품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이러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모든 걸 구름 속에서 상상해서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걸도 그려도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잘 쓰고 잘 그림을 그리겠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바로, 히브리 문제 그 직업관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하지요. 한 사람이 있으나 대부분의 전체적으로 이게 상황을 볼 것 같다면은 그러지 못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그 탈무드를 통해서 노동을 신성시하고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의 건실한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그런 구조로 좀 나가보자. 여기는 노동의 신성시, 모든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려고는 보편 타당적인 그런 노동 구조, 직업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상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기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노동을 신성시하고 직업을 귀천을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옆에서 천한 사람을 천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거나 한 사람들을 볼 때 깔보거나 낮춰보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직장에서 이건 신성하게 봐주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